10년. 무려 10년의 아침이 밝았다. 일자로는 3650일, 시간으로는 8760시간, 분으로는 525만 6천분의 시간 동안 소리 없이 울며 송장통을 겪은 횟수는 25회였으며 치통 횟수는 8회. 사춘기 때 이유 없이 맞았던... 아니, 이건 넘어가자. 10년 동안 작은 생명을 살생한 횟수는 56회. 행복해야 돼. 안녕, 안녕, 안녕. 아무튼 이렇게 작은 시간도 소중히 기록하는 나에게 과연 오늘은 어떻게 기록이 될까? 어제의 나에게, 오늘의 나에게, 미래의 나에게 기록될 모든 시간들. 들리니? 나의 헐트비트? 자, 이제 또 다른 길을 나서볼까? 나는 가끔 광활한 들판을 거칠게 달리곤 한다. 그럴 때면 비로소 나의 진정한 모습을 찾는 것 같다. 음악을 틀어볼까? 사운드 올리고. 안전 중요하지. 안전벨트를 꼭 매고. 벌금을 낼 순 없잖아. 자, 준비됐다. 이제 달려볼까? 거침없는 핸들링. 뭐야 이거? 사느라다. 가슴에 비수가 와서 꽂힌다. 하지만 걱정이... 아니야, 진짜 걱정된다 이건. 자, 아 마이카 무슨 일이야 대체? 아프지 마 제발. 어디야? 어딜 다친 건데? 에이씨. 아 어디야? 아 미치겠네 진짜.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했는데. 잠깐만, 여기야? 야. 아하... 아프지? 아, 미안하다, 마이카. 너에게 상처를 내다니. 이 밴드로 너를 치유할 수 있을까?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 피를 흘리는 너에게 이 작은 밴드로 치유가 되길 바라며. 미안해, 마이카.
정말 미안해. 누군가는 나 서인국을 거친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소극적인 사람으로 본다. 그렇지만 난 거친 사람이기도 하고 소극적인 사람이기도 하다. 어느 한 가지의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다. 물론 그 두 가지가 아닐 수도 있고 그 무엇과도 상관없이 나는 그냥 내 갈 길을 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나. 서인국. 이야, 완벽하다 진짜. 차. 캠핑은 나에게 아주 작은 휴식을 제공한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찾아오기도 한다. 이까지 테이블, 의자, 뭐 펴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나한테. 여러 번 하다 보니 나도 이제 폼이 그럴싸하다. 바람소리, 물소리, 모든 게 완벽하군. 혼자 오면 생각하는 것들이 정리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금방 정리됐다. 그래서 심심하다. 던지기 좋은 돌멩이를 찾아보자. 이런 건 동그랗고 납작한 돌이 좋은데. 아 뭐야 이거. 잠깐만. 색깔이. 잠시만. 아유 똥냄새. 에이씨. 에이씨. 개. 어떤 개. 똥. 여기다가 쌓아놓고. 아 잠깐만 잠깐만. 아유 7세지. 아휴, 밟은 내가 잘못이지. 그럼 똥 여기서 쌀 수 있지. 밟은 내가 잘못이지. 한가로이 영화를 보고 있자니 배로 몰입이 된다. 아, 정말 너 너무 슬픈 거 아니냐고. 아. 눈물을 흘렸더니 어쩐지 허기가 진다. 캠핑의 묘미는 요리. 자, 가만 보자. 두부, 된장, 파, 고기, 냄비. 잠시만. 또 한 번 싸느라다. 뭐지? 불이 없다. 묻고 떠블러 간다. 10년 동안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횟수. 807. 870. 아유 모르겠다. 그냥 먹자. 아유 배고픈데 무슨. 피자는 식어도 맛있지. 어?
따뜻하면 늘어나는 맛이 있고 식으면 또 이게 딱딱하게 씹히는 맛이 있지. 아유 맛있어.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기긴 하지만 지나고 보면 어쩐지 그게 더 잘된 일인 것 같다. 내 인생도 그랬다. 늘 예기치 못한 일들 사이에서 허우적댔지만 돌이켜보니 그것마저도 나에게 소중한 추억과 발판이 되었다. 타들어가는 불을 보면서 지난 날을 되돌아본다. 10년, 10년의 시간. 가수 서인국으로, 배우 서인국으로, 때로는 인간 서인국으로 살아왔다. 슈퍼스타 K의 우승자 서인국, 애기야에서, 아니야 이건 빼고, 응답하라 1997의 윤윤재, 죽은의 태양의 강우, 고교 처세왕의 이민석, 38사기 동대의 양정도, 쇼핑왕 루이의 루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렇게의 별의 김무영, 그 외의 수많은 캐릭터들, 또 점점 더 늘어나는 나의 다른 모습들. 10년 동안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오면서 행복한 순간, 슬픈 순간, 힘든 순간, 많은 순간들이 있었다. 그 순간들 속에서 많이 다치기도, 울기도, 웃기도, 좌절하기도 했지만 많은 걸 경험하고 배우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나, 서인국. 그리고 그 모든 순간 내 곁에서 나와 함께해 주었던, 또 앞으로 함께해 줄, 나를 사랑해 주는 고마운 나의 팬분들. 넘버 33 테이크 10. 33살 10년. 10주년. 앞으로 더 쌓여져갈 나의 수많은 신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의 이야기.